김성수의 세상읽기,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성수입니다. 네.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돌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아이돌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브레이브걸스에 주목을 하셨어요? 예, 특별한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예, 브레이브걸스는 여태껏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돌 열풍의 그 수혜를 받았던 팀이 아니에요. 어, 네. 2011년 데뷔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무명이었습니다. 데뷔한 지가 꽤 됐네요. 예, 그리고 중간에 전체 멤버가 거의 바뀌었어요. 그래서 브레이브걸스 1기와 2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. 어쨌든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음원 차트나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해본 적 없는 그런 아이돌이고요. 여자 아이돌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몇 명이죠? 멤버. 나이도 지금은 이제 4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네. 한때는 뭐 7명까지 늘어났었고요. 그런 잦은 부침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지금 그 4명으로 정착되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음원 사이트와 음악 방송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그 브레이브걸스가 지금 4년 전에 발매한 음원으로 지금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올킬했습니다. 1, 2년도 아니고 4년 전에 발매한 음원이 역주행했죠. 그래서 예. 1위를 한 건데 제목이 롤링인가요? 지금 같이 네. 싸운 팀들이 어떤 팀이냐면 아이유. 뭐 또 그 뭐 지금 보면은 뭐 101 뭐 네. 이런 팀들이랑 이제 그 대결을 해가지고 쟁쟁한 팀들이 있었던 거예요. 네. 예, 쟁쟁한 팀들과 대결을 해서 1등을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사방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롤링이란 곡이 1위를 한 거잖아요. 예, 예. 당시 뭐 발매 당시에는 중독성 강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? 네, 롤링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이미 이들은 7년 동안 7년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아이돌의 주기가 끝나는 해예요. 보통 한 7년 계약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데뷔해서 7년 동안 해도 안 되면은 그냥 해체가 되죠.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에 예, 네. 그렇게 해체가 되는데 이들이 정말 뭔가 2011년에 그 데뷔를 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받긴 했었어요, 초반에. 근데 신인상도 받고 그랬지만 또 이들을 만든 팀이 용감한 형제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잘 알려진 작곡가였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특히 2014년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 2016년도 그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그 국정농단 네. 뭐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런 그 신나는 그 걸그룹 음악을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사실 틀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또 있었군요. 아 물론 그때 당시에도 1등을 했던 팀들이 있죠. 네네. 레드벨벳, 뭐 트와이스 이런 네네. 팀들이었어요. 근데 이들은 사실 SM과 또 JYP라고 하는 당시만 해도 양대 산맥 그리고 거기에 이제 YG까지 들어가면 상대 그 거대 기획사가 되는데 그 기획사들 사이에서 사실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던 거고요. 그리고 이 롤링이라는 곡을 낼 때가 3월 7일 날 냈어요. 네. 그런데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죠. 자,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그 새로 뭐 그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주목받을 만큼 관심을 부여해 줄 수가 없었죠. 1등, 2등 상품은 되지만 네. 3등 상품을 돌아보는 그런 그 대들은 대중문화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. 이것도 분위기가 좀 마련이 돼야지 1, 2등 말고도 그 이후에 신인 그룹들한테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 뭐 국정농단이나 그렇죠. 세월호 참사 같이 사회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뒤늦게 예. 빛을 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묻힌 곡이 어떻게 이렇게 역주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? 그것은 그야말로 이들의 성실성과 진정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뜨게 된 거를 한 유튜브 영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실제로 2월 24일에 유튜브에 비디터라고 하는 그런
유튜버가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임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. 네. 이 영상이 지금 600만이 넘게 조회가 됐어요. 어떤 영상이죠? 이 영상은 브레이브걸스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네. 그리고 그 밑에 그 영상을 보고 반응한 댓글들을 올린 그런 영상이에요. 그런데 이 비디터라고 하는 그 유튜버는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뭐 BTS도 했었고 트와이스도 했었고 다들 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왜 유독 이 영상이 터지게 됐는가? 예비역 군인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그럼 왜 또 예비역 군인들이 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느냐? 브레이브걸스는요, 자기가 뜨지 못했을 때 BTS는 자기의 음악들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많이 주변의 팬들에게 알렸다면 브레이브걸스는 자기를 불러주는 데는 어디든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로 달려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위문 열차라고 하는 군대 순회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네. 한 해에 22차례나 출연을 하는 그런 진기록도 세우고요. 심지어는 왕복 18시간 거리라는 백령도까지 가서 공연을 합니다. 네. 그때 봤던 사람들이 해병대 전우들이었던 거죠. 네. 이들은 군 생활에서 그 브레이브걸스가 나한테 준 그런 위안과 또 힘을 잊지 못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건 인수인계를 잘 안 하는데 이 노래의 춤과 가사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. 군대에서 인수인계를 이 노래 춤을 인수인계를 했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2의 군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특히나 해병대의 아주 열정적인 반응들. 이 반응들은 이 각 영상에서 정말 돋보이는 그런 리액션으로 손꼽혔는데 이 영상들이 함께 이 그 비디터가 올린 영상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재밌어서 보게 됐어요. 네네. 재밌어서 보게 되다가 그 무대에서 너무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 팀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에 뭐가 또 붙었냐면 모든 군인들은 제대를 합니다. 제대를 하게 되면 사회인이 되죠. 네. 이 사회인들이 내가 그 어려운 군 시절에 나를 위로해줬던 그 팀들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. 그러면서 이들이 덕질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엄청난 속도로 그 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올려놓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역주행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. 군인들 사이에 팬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은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를 군통령이라고도 부르나 봐요. 맞습니다. 그런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? 네. 사실은 브레이브걸스는요, 이 역주행을 시작하는 그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그때 몇몇 멤버가 숙소에서 짐을 빼기도 했었어요. 아이고 힘들어서. 네. 6개월 전에 마지막 시도라고 했던 운전만 해라고 하는 노래를 냈는데 이게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디스코였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노래인데 그리고 그때의 시대적 트렌드를 잘 따라서 만들었거든요. 그런데 6개월 전에 그 낸 이 노래는 또 묻히고 맙니다. 뭐 우리가 굳이 6개월 전에 갖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온갖 사회가 그냥 시끄럽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그 유독 그 놀면 뭐하니에서부터 나온 부 캐릭터들이 네네. 트로트 열풍들을 막 일으켰어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밀렸던 것인데 예, 그 은혜 갚음을 실시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공해야 됐거든요.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한 번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또 더불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. 우리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품과 나눔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때 겪게 된 그런 은혜는 결코 그 무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들의 그 새로운
제 부활을 네. 응원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묵묵히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한다는 뭔가 그런 감동적인 사연 같기도 한데요. 평균 나이가 29.5세라고 해서 사실 아이돌로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. 예. 앞으로 이들 계속 잘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아니 뭐 저는 분명히 잘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들의 실력들을 고스란히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특히 그 힘든 시간을 다 겪어왔잖아요. 그러니 이제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더욱이 세상에서 가장 그 결집력도 강하고 그리고 충성도가 강한 그런 군대를 제 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또 하나 돈이라든가 혹은 일정한 이미지 이 그런 걸로 이제 쌓아 올렸던 명성은 이번에 학폭 같은 그런 진실의 폭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이돌 세계 7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브레이브걸스를 통해서 앞으로도 오래 활동하는 아이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또 새로운 가요계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듣죠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.